네, 연습 문제를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exercism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구글링 하시면은 exercism.io라는 사이트 연결될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러스트 랭귀지에 89개의 exercise가 있어요. 그 중에서 15개를 중급 1년차에서 풀어볼 겁니다. 보시면은 15개 정도가 기초예요. 쉬운 거, easy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Hello World, leap, lane, drop 쭉 쉬운 것들 있고 좀 내려가면 medium 약간 어려운 것 있고 그리고 좀 나중에 좀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래 주로 이제 쉬운 거는 몇개 되지가 않아요. 한 15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 푸는데 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게 러스트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또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헬프에 installing the CLI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여기 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위에 어딘가 interactive walkthrough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 경우는 맥이니까 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을 다룰 수 있느냐? 뭐 대답을 하시면은 노우로 하고 또 해보시고 뭐 예스라고 해보고 노우라고 하면은 뭐뭐또 다른 내용이 그렇게 해요. 일단 저는 맥에서 예스에서 커맨드 라인 이걸 브루 맥 같은 경우는 브루예요. 업데이트 쭉쭉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되고 윈도우는 또 윈도우대로 다른 방식이 있죠. 그렇게 설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러스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 헬로우 월드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제일 좋은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다음에 그대로 편집기 VS 코드에서 내용을 열어서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안을 제출하는데 답안을 뭐 제출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적인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어진 에피소드부터 해서 쭉 15개 정도 기초적인 문제 15개 헬로 월드부터 해서 쭉 립하고 레인 드롭하고 있죠? 15개 정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사이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 사이트에는 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랑 관계가 있는 쪽으로는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오시면 하스켈의 초급 과정 했었잖아요. 하스켈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요거 들어서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자바스크립트 있잖아요. 여기 상당히 좋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99개 문제를 우리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우리 중급 1년차였던가요? 어디였나요? 예, 추가를 해놓을 겁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초급 3년차 기초, 초급 4년차 기초, 중급 1년차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강의가 몇 개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니까 110 이렇게 많았나요? 상당히 많았네. 172번, 173번까지 있어요. 173번에 이어서 174번부터 해서 여기에 있던 좀 전에 엑스사이즘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99개 문제를 추가해서 풀이 과정을 추가해 놓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